DJ 빅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예. 아, 오늘 제가 좀, 네.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 저 방송 준비를 좀다 못했어요. 네. 날씨가 이제 막 여름이 되니까 밤에 모기가 있어요, 모기가. 그래서 모기한테 물려서, 아, 왜 모기가 꼭 발을 물어가지고 잠을 좀 설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 모기한테 좀잘 물리는 체질이다 보니까, 어떻게, 방송 준비 지금 하면서 동시에,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할 내용을 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오늘은 그 사업 소개 두 가지 하고 그다음에 뉴스 관련해서 네, 제가 좀 이번 주에 좀 유심히 본 뉴스들 좀 같이 좀 보고 싶어서 뉴스를 아직 정리를 못했네. 그래서 뉴스를 좀 잠깐 정리를 좀 하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아침부터 일찍 방송을 오늘 또 참여를 또 해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컴퓨터가 어떻게 여름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모기한테 안 물리고 좀잘 주무셨나요? 네. 방송을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 방송이 대부분 다 또, 사업 관련 내용들이다 보니까, 네, 이거를 좀, 원래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네요. 네. 대략, 이 정도, 오늘 요거, 몇개 내용은 조금 정리를 하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뭐, 준비하는 내용 해가지고, 다른 분이 또 우리 또 협회에서 하는 세미나에서 하는 그런 방송처럼 좀 재미있게 좀 해보려고 네,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참 네, 생각한 만큼 준비를 좀 이렇게 하기가 네, 이게 이런 작업들을 좀 제가 잘 못하나 봐요 정말 네, 이걸 뭐 다른 사람들이 뭐한 하루면 준비할 수 있는 걸 저는 좀 이런 문서 작업 이런 것들을 좀잘 못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해야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못하다 보면 네, 아무래도 미흡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좀 죄송합니다. 그래도 내용만은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나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그 사람이 그 하는 사람은 그 눈에 뭐라 그래야 돼? 그 관심 있어 하는 것만 눈에 보인다고 뭐 그런 것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방송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송 지금 하고 있고 네. 방송하면 네. 원래 또 개인 방송이라는 게 뭐늘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지금도 모기가 네.
이렇게 달려드네. 아, 그럼 오늘 방송하는 내용 사업 관련한 거두 가지 하고 뉴스 네, 한네 가지 정도 같이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항상 늘 보던 것처럼 네, 저희 협회하고 관련되어 있다기보단 연계되어 있는 정실미 카페를 좀 먼저 보도록 하면 이번에 또 새로 다음 달 교육 차수가 또 이렇게 또 공고가 나왔네요. 기업 R&D 지도사 2017년 6월 5일부터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 문의가 이제 조금씩 또 연락이 오고 있고 그리고 자격증 관련해서 또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R&D 관련해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신다거나 또는 기업에서 내부 실무자로서 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교육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제가 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뉴스를 먼저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글과 컴퓨터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5월 3일자 뉴스예요. 모바일 메신저를 출시했는데 한달 정도 이제 됐죠. 5월 3일이니까 지금은 5월 9일. 아, 5월 9일 맞나요? 5월 10일인가? 5월 10일이네. 아, 드디어 어제 대통령 선거가 잘 끝나서 대통령이 이제 됐고. 누가 확정됐는지 확인도 못했네. 아무튼 대통령 되셨고, 그래서 한달 전쯤에 이 한글과 컴퓨터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용자가 딸랑 2천 명이라는 내용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관심 있어 보는 게 요즘 그 그룹웨어 관련해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있어 가지고 보니까 이뭐 말랑말랑 톡카페라고 해서 여기 그 뭐냐 이게 이제 정보 노출 범위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고 또 이동전화 번호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게 제 지금 하려고 그렇지 기획하고 있는 그 메신저라기보다 그룹웨어 그룹웨어하고 비슷해서 요 내용 뉴스를 좀 유심하게 봤어요. 그랬더니 사용자가 이렇게 2천 명인데 너무 적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메신저는 이미 벌써 외국 메신저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있죠. 메신저 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많이 SNS하고 좀 다르지 메신저가 그죠? 메신저 이제 많이 좀 없어지는 추세라 그래야 되나? 메신저.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메신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카카오톡. 옛날에는 이제 굉장히 많았었죠. 여러 가지. 대부분 다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 다 없어지고 통신사에서도 조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3개사 통신사가 이제 만들었다가 이제 흐지부지 대부분 없어지고 이게 뭐 방식이 조금 문자 메시지하고는 좀 다르게 이게 뭐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인맥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뉴스를 제가 같이 보려고 한 이유는 이게 처음부터 기획 의도가 일반인들이 같이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는 메신저로 이렇게 아이템을 처음에 이렇게 정했는지 아니면 특정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었을 때 이게 꼭 사용자를 많이 많이 이렇게 모기가 사용자를 많이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뭐야?
그래요. 네. 아, 좀 정신이 없네. 그래서 이 타겟팅이라고 해야죠. 예, 포지셔닝, 타겟팅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기획됐는지 모르면서 예, 뉴스에 있는 이제 이 기자가 예, 이렇게 지금 내용을 너무 적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 뉴스로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일종의 광고 효과를 조금 보려고 한것 같기도 해요. 네, 사용자가 2,000명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좀 홍보 광고를 해줘서 문제점이 이렇다. 사용한 사람이 많이 없고 예, 기반이 예,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이 뉴스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 아이템, 예, 사업 과제를 정할 때 예, 이런 포지셔닝 같은 것도 같이 염두를 해서 예,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예, 기반이 처음부터 약하게 된다. 예, 요걸 좀 잠깐 한번 보려고 해서 한번 봤고요. 메인 뉴스는 예, 마지막에 나오고 두 번째 뉴스 잠깐 또 보고 가면 예, 청년 대학생 전세 보증금 2천만 원까지 빌려준다. 네, 청년 대학생 전세 보증금. 서민금융진흥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예, 그리고 취약계층 맞춤 지원제도를 실시하는데, 예, 청년 대학생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을 해주고, 취약계층에겐 당연히 늘 했던 것들, 이거는 뭐 취약계층 주거비 교육비 지원. 그 다음, 청년 대학생 중에 중소기업 취업자에게는 우대금리로 또뭐 대출을 또 해준다는 내용. 요 자금들이 보면은 지금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제도인데 이게 햇살론하고 연결이가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햇살론이라는 이름의 하나의 이제 지원 대상이 이제 해당이 청년 대학생일 때 임차보증금인데. 이게 지금 신용등급, 뭐, 그 다음에 연소득,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이만큼 지금 청년들이 지금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고, 창업을 하면, 보통 지금 지금 29살 이하인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받으면 또 문제가 돼요. 이게 햇살론이라는 게 햇살론하고 또 미소금융재단 지금 미소금융 지원이 지금 아직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런 자금들을 받으면 이거는 이제 신용등급이 낮아서 뭐 필요하면 네, 뭐 일반 카드론이나 뭐 대출을 받는 것또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긴 하는데 뭐 이런 자금을 받으면 다른 자금을 쓰는 데 있어서 이게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도 나와 있네. 또 청년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 등 다른 정부 지원 주거자금 대출 상품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다. 이게 중복 이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대출 관련해서 이제 알아보고 할 때는 꼭 중복해서 다른 자금들하고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잘 확인하고 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저소득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 금리 4.5%를 뭐 대출해 주는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상품도 나왔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해가지고 여길 들어가시면 햇살론 말고도 다른 이제 대출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으니까 네, 요 내용도 같이 중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신용등급이 이제 6등급까지가 네, 은행에서 예, 용인해주는 대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네, 6등급부터 이게 이제 대출이 돼요. 그러니까 6등급이라고 무조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도 대출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하긴 요즘 또 은행에서 좀 대출해 주는 부분이 그 서민금융 쪼이기 때문에 담보 부분이 또 없으면 또 그리고 29살 이하인 사람 중에 지금 취직한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부가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확인하는 것 같아요. 네. 꼭 이렇게 바쁠 때또 연락이 막막 오네요.
그래서 예, 요게 지금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데가 예,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여러 번몇번 이제 한번 봤던 사이트고 또 그리고 아, 또 바뀌었어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게이 이거 신용회복위원회 그 사이버지부에서 그 신용등급 확인했던 예전에 그 회원가입 없이 신용등급 확인했던 것들이 또 이번에 개편되면서 바뀌어서 예, 좀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예, 신용등급 확인하는 게 지금은 좀 이제 또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무료조회라고 하는 부분이 또 네, 비회원 조회라고 하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제 본인 인증 절차를 또 별도로 거쳐야 되는 부분은 예, 당연히 있는데 결국에는 신용 그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 회원가입해야 되니까 이제는 신용등급 그리고 이게 6등급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그 신용 등급 확인하는 사이트 여러분 다 아시죠? 마이 크레딧하고 올 크레딧이라고 예, 그두개 사이트 회원 가입하시고 무료 조회를 1년에 3번까지 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좀 찾아서 확인하시고 예, 다음에 신용 등급 확인한 다음에 예, 어떤 자금을 할 건지 예, 이런 걸좀 다시 한번 예, 알아보시는 게 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원래 메인 뉴스로 말씀드리려고 한게 이거예요. 이, 그, 요즘 들어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가지고 예, 제조업하고 또 뭐야 ICT 정보통신기술 관련된 내용 중에 지금 이제 요즘 이제 그 인간하고 AI 로봇, AI 로봇과 지금 이제 이게 말이 많죠. 그래서 로봇 세금이라 그래가지고 로봇들도 이제 근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가, 또 아니면 그냥 로봇은 그냥 어차피 그 사용자가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뭐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가, 또 그다음에 그만큼 그 AI 로봇이 그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걸 못하게 된 인간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 혜택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미리 지금 예방하고자 말들이 많은데, 지금 이 미국에서 또 일본과 미국의 로봇 관련해서 일본과 미국에서는 지금 예, 벌써 로봇가 AI 로봇가 예,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 로봇이 이제 이런 단순한 일들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많이 이 적용될 분야가 이 배송 관련 쪽이죠. 배송.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택배를 지금 어느 업체에서 지금 하는데 특히 이제 좀 재미있게 제가 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음식 배달하는 이제 AI 로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아래쪽에 요 로봇 지금 이제 규격이 아니구나. 규격화된 요 접시 식기를 이렇게 세척하는 이런 로봇가 지금 도입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효율을 갖고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뭐 그런 내용 있고, 이게 스타트업 기업이 이제 스타트업이 아니라 이건 협동 로봇이구나. 일본 협동 로봇이라는 게 식기를 분류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 미국 스타트업 마블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밑에 보니까 마블이라고 또 로봇에 이제 이 네이밍이 써 있네요. 배달 자율 주행 로봇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나쁘지 않. 이거 참 생각보다 기발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음식 배달을 하는데 이게 지금 밀폐되어 있는 데에다가 음식이 들어가 있어서 당연히 예, 음식이 보일라 그러면 이제 그 결제를 해야지만 문이 열리겠죠. 그래서 보온 서비스를 하면서 동시에 자동으로 본인이 이제 배달을 하는데 이게 지금 지금 음식을 배달할 정도면은 일반 택배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드론 가지고 충분히 이게 이제 물론 크기가 규격화가 좀 어느 정도 돼야겠지만 웬만한 것들은 지금 이제 이런 부분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배달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배달 사고가 나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이 로봇가 책임을 져야 되나? 아니면 관리하는 그 사용자에서
책임을 져야 될까? 이게 지금 미국 같이 이런 좀 땅이 넓은 곳에서는 이런 택배를 받거나 음식물을 받거나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땅이 넓으니까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굉장히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아직 도입되려면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로봇이 사람의 일을 빼앗을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사람과 로봇이 협력하여 일하는 환경이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인간을 완전히 100% 대체를 해서 하는 건 지금 그 스마트 공장, 스마트 공장까지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 로봇가 인간하고 관계성을 갖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만간, 금방, 기술의 발전은 지금 굉장히 빨리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휴대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술의 발전이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 이게 바뀔 거라고. 이건 다 어쩔 수 없는, 이 시대적인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부분, 실제로 이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사람을 대신해서 대체를 해야 되는지 이제 요런 부분이 요런 부분을 좀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 틈새 시장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적용할 분야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장할 수 있는 분야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만들어 가시면 좀 적용하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정신이 조금 드네요. 그러면 뉴스 내용은 아이템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한번 보고자 가볍게 뉴스를 선택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뉴스에 먼저 첫 번째 이제 사업 관련해서 이제 같이 좀 한번 볼게요. 이게 기업마당이라고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회원 가입하고 뉴스레터를 신청하면 거의 매일 신규 사업에 관련돼서 이 안내가 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조금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대표님들 만났던 분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간단한 내용 조금 같이 한번 보고자 첫 번째 사업 한번 보면 뉴미디어 방송 콘텐츠 웹드라마 제작 지원 사업. 요즘 그 웹드라마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인기가 좀 있어서 시리즈로 이렇게 여러 번 여러 시리즈로 나오는 드라마들 있죠. 뭐 제가 본 웹드라마 중에 하나는 오구실이라고 하는 웹드라마인데 한 3분? 얼마 안 돼요. 시간이 10분 이내에요. 웹드라마가 거의 한 10분 이내. 뭐 이게 특정이 정해져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안 정해져 있는데 요런 웹드라마를 제작하는 걸 지원하는데 요즘 이제 1인 미디어 시대로 관련해 가지고 소규모 제작자, 1인 창작자를 대상으로 이 드라마 제작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신진 제작사, 당연히 독립 제작사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작품당 최대 1억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자기 부담 현금이 또 있습니다. 자기 부담 현금이 10%, 총 사업비의 10% 정도. 대략 1억 2천 지원 금액의 10%는 1,333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총 사업비가 1억 3,333만 3,333원이죠. 그래서 자기 부담 현금 최대치가 1,300 34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시면 될 겁니다. 해외 공동 제작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게 아마 웹드라마라서 방송 지원비가 이렇게 그닥 많이 이제 나오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죠. 1인 제작사도 가능하니까 한 명이라도 됩니다. 이게 1인 창작자. 그래서 1억 2천 작품 웹드라마로 이렇게 하는데
자부담 비율은 최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은 네, 변경이 안 된다고 뭐 그런 네, 주의사항들 굉장히 주의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고 지원 조건이 예, 창의적 아이디어와 대중성을 갖춘 예, 이런 내용들 그리고 VR, AR, 드론 등 다양한 제작 기술이 반영되어야 하고 예, 여기 또 나오네요. 선정된 사업자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자부담 의무. 그래서 자부담이 1,334만 원이 예, 되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예, 이거 지원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 내용에서 이제 사업 지원을 하는데 사업 계획서 작성하고 뭐 내용 작성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미리 예, 요 참고 자료 내용을 예, 한번 같이 보면 여기. 예시가 나와 있어요. 예시가. 근데 이게 좀 보통은 예, 보통은 예, 그런 예시들이 별도로 이렇게 주의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아예 그 사업계획서 자체에다가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당연히 대부분 네, 신청서와 계획서를 먼저 이제 다 제출을 해서 1차 평가를 받고 2차는 발표 평가로 바로 예, 진행이 되네요. 제출해야 될 내용들 예, 뭐쭉뭐 이렇게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되고 여기 그 주의사항 준비사항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 말고 파일들 예시 파일이 여기 나와 있었는데 지금 안 나와 있네 여기 아, 이 밑에 나와 있나 보다 아, 여기 있네요. 공고문 신청서 신청서를 같이 좀 하나 아 이거 뭐야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이거다. 예. 여기다 제작 계획서, 예. 신청서 및 제작 계획서. 요거를 같이 한번 예. 요 내용을 좀 보면 뭐 기본적인 내용들 신청서에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사업자 관련해서 이제 신청자 관련해서 하는 내용들 뭐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이제 어떻게 이제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요 내용인데 여기 좀 재밌는 내용이 여기 재밌다 제가 봤을 땐좀 재밌었던 내용이 뭐냐면 뭐 이런 기본적인 뭐 이런 거 쓰는 내용도 있고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서에 보통 네 그냥 파트별로 어떻게 써라라고 이게 내용이 대부분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아예 예, 총사업비에 대해서 예시가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예, 이 각각의 비용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이제 항목별로 예, 이게 세부적인 이 산출 내역에 대한 요 세부적인 것까지 전부 다 예, 이렇게 어떠어떠한 내용들로 이렇게 하라고 아예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1인 창작자가 이런 전문 방송인들 처럼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질적인 예시를 이렇게 쭉 해서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1억 2천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이런 근거사항에 의해서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이렇게 예시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뭐 숙박비라든지 뭐 차량 임차, 장소 임차, 조명 감독 요 품목들에 해당하는 비용이 요 정도 지금 감안을 하는 거니까 요걸 참고하라는 내용이지 이거를 요대로 하라는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하고 있던 예, 사람들이 예, 요걸 참조해서 쓴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참고해가지고 쓰는 게 예, 아마 예, 이 사업 계획서 제출하는데 예, 이게 어차피 그리고 이 사업비 내용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된다거나 또는 빠진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예, 자체적으로 또 보정을 또 해서 진행을 해서 최종 사업비 확정이 될 테니까 이런 내용이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게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 이게 다 사업비 산출 내역 하는 게 이게 참 어렵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게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예시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기본적인 사항들 뭐 이렇게 쓰는 내용들이니까 뭐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에서는 보니까 이렇게 프로듀서가
이렇게 참여하는 내용. 그래서 연출, 조연출, 메인 작가, 보조 작가, 주연 배우, 촬영 감독, 조명 감독, 보조 출연해서 이게 뭐 대략 이 사람들의 평균 이 인건비 같은 것들이 약간 반영되었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여기 뭐 성우 분들이나 조명 감독, 촬영 감독 뭐 이런 사람들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이제 방송 쪽에서 표준으로 좀 참고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좀 어렵지 않게 나머지 이제 그 사업 관련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뭐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웹드라마 이런 것들을 할 건지 이제 이런 창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무래도 콘텐츠 진흥원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반영이 돼야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면 성과 및 기대에 일자리 창출 효과와 콘텐츠 산업 기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꼭 써라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뭐 모든 사업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뭐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엔 다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반영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드라마 한편 찍었다고 뭐 일자리 창출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올 거라는 걸 기대한다는 참 이런 공무원들의 참 생각들이 참 그렇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2분기 조달청 새싹 기업 모집이 있습니다. 모집 공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몇년 전부터 이 새싹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새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달청의 납품, 구매 이런 것들 판매죠. 판로를 공공 구매 이런 부분들을 인정 좀 뭐라 그럴까? 안정적인 기반 이런 것들을 조금 창업 기업들 또는 그렇죠. 주로 창업 기업들이겠죠. 창업 기업들에게 좀 주기 위해서 이런 새싹 기업 모집 공고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는 이미 벌써 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로 나와 있고요. 이 대상자가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돼요. 등록을. 요거 등록 절차 진행하는 거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그리고 창업 7년 이내 벤처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돼요. 벤처기업 확인을. 여기 새싹 기업으로 지정을 받는 건 3년 동안이고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서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벤처기업 확인이라는 것들을 또 이렇게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게 있고 또는 벤처기업 확인이 없어도 창업기업이면은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별도로 벤처기업만큼 우리 기업의 기술력이나 또는 상품에 여기 이제 조달청이니까 상품에 대한 기바람 또 기바람이라기보다는 이게 특정이 있어야지요. 그죠? 그래서 좀 상세 공고문을 좀 같이 한번 맞다. 먼저 신청서를 한번 같이 봐야겠네. 신청서. 신청서를 보면 이 기업 구분에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어야 신청을 할수 있어요. 요 보이시나요? 벤처 기업이거나 이노비즈. 3년 이상 된 기업들은 이노비즈 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인증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노비즈 그다음에 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특히 특허나 실용신안 특허 등록증이나 실용신안 등록증이 있으면 이것도 신청이 가능하고 가장 확실한 건이 신기술 인증이겠죠. 신기술 인증이 뭐예요? NET 되겠습니다. NET. 그리고 어떤 제품이면 NEP가 되고요. 그래서 이 신기술 인증까지 받으면 거의 뭐100% 확실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요렇게 간단해요. 신청서는 간단하게 별첨 1이라고, 별지 제1호라고 하는 서식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게 별지 서식을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랬더니 별지 서식이 좀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좀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늦잠 자는 바람에 못 확인했네. 공고문을 같이 좀 한번 보면, 조달청에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새싹 기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아까 얘기했던 거고, 이제 새싹 기업 지원 사업은 뭐냐? 벤처나라라고 하는 유망 제품, 벤처나라의 유망 제품을 추천하고 나라장터 엑스포 벤처나라 새싹 기업과 및 해외 바이어 공공기관 구매 상담에 참가 등을 지원을 해준답니다. 네. 이런 부분. 그래서 벤처나라라는 건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이게 새로 이제 구축이 된 거예요. 이게 벤처기업들, 창업기업들 전용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판매를 할수 있게 기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청 기간이 5월 14일까지입니다. 5월 14일까지. 그래서 기본적인 서류는 당연히 신청서하고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당연히 판매할 제품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증빙해야 되는 서류가 요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벤처기업 이노비즈 확인서 또는 특허하고 실용신한 신기술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요세 가지. 그래서 기업을 이렇게 지금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이런 인증들과 이런 기술력 관련된 이런 인증서들을 등록증, 이런 신기술 인증서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도 NEP 관련해서 이런 인증들 관련해서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코칭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새싹 기업 이번에 14일까지인데 만약에 이제 준비하는 걸 못했다, 내년에 준비를 해야겠다, 또는 제 3차 이게 지금 2분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2분기로 끝나는 건가? 아니지요? 5월 달이니까, 이 3, 4, 5, 6이 2분기니까 2분기일 수도 있고, 3분기 모집을 또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은 좀 이제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아무튼, 만약에 새싹 기업으로 이렇게 제품,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판로 확보를 조금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 그러면, 저희, 한국기술개발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준비를 또 해드리니까,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요 부분 관련해서 요런 것들을 준비를 혼자 하기 어렵다고 하시거나, 이거 그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내용이 지금 여기는 좀안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 입찰 참가 자격 요거를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네,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시간이 지금 하기에는 조금 촉박할 수 있어요. 4일이면 아무래도 날짜가 이게 뭐 빨리빨리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안 되고, 이게 또그 저걸 받아야 돼요. 그 전자 입찰 할수 있는 그 공인인증서 또 별도로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등록을 또 해야 되거든요, 별도.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 이제 준비가 안 되신 부분들은 분 기업들은 요거를 좀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들. 그래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하실 때요 내용을 조금 준비를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 요즘에는 또 이렇게 신청서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리 규정이라 그래서 이 같이 봐야 되는 내용이 이렇게 법적인 내용들도 같이 나와 있어요. 창업 7년 이내 벤처맨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게이 신청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용어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데 이건 둘째 치고, 제가 이거 좀 같이 상세하게 보려고 했던 내용이 이제 이뭐 이런 게 있다, 이런 사업 공고 내용도 있지만 이게 평가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또 나와 있어요. 보니까 1차 심사는 기본적으로 그 기술의 혁신성 및 품질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심사를 기술 평가로 이렇게 먼저 1차 심사 때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조달 물자로서의 품질 성능, 신뢰성 등을 평가하는 심사, 이렇게 두 가지, 기술 평가와 기본 품질 및 성능 평가, 이두 가지를 하는데,
이 심사 결과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심사서의 항목별로 평가한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조금 같이 보려고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달청에 전화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늦잠 자는 바람에 이거 확인을 못 했네요. 예, 요거는 제가 다시 나중에 다시 이 사업 재공고가 나온다거나 재공고가 아니라 다음 차수 공고겠죠. 다음 분기 공고 나오면 그때는 조금 더요 내용을 항목별로 어떤 평가를 하는지. 근데 이미 여기 나와 있는 요 평가인 것 같아요. 기술의 혁신성 평가, 품질의 우수성 평가, 그다음에 품질 성능, 품질 신뢰성 평가, 성능 신뢰성 평가, 뭐 요런 부분 해당되는 내용으로 아마 평가가 되는 것 같은데, 항목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더 알면 준비하기가 좀더 좋으시겠죠? 평점 70점 이상 받은 기업이 2차 또 평가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되게 빨리 해요. 5일 이내에 이렇게 평가가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다음 2차 평가는 별도로 또 별지 제3호 서식 조사 보고서로 한다. 즉 현장 평가 같은 걸 한다는 얘기죠. 실태 조사 같은 것들, 생산 현장 실태 조사를 또 2차로 심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을 좀 같이 볼수 있었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기가 좋았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내용을 못본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1차, 2차 평가가 이제 다 통과가 돼서 해당이 되시면 최종적으로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심사. 별도의 이제 뭐 발표 평가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은데, 실태 조사할 때 아마 요런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조달 품목 타당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한다. 그래서 참 평가를 되게 여러 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심의 있게 새싹기업 지정에 대한 부분 쉽지 않다라는 걸 조금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별지 제4호 서식은 지정 증서를 교부하는 내용에 대한 이 서식인가 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지정 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야 되고, 지정일은 3년입니다. 3년이고, 한 번, 2회에 하나요? 1회에 하나요? 2년간 연장을 할수 있어요. 최장 5년 동안 이렇게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뭐 연장 신청서 제출하는 부분, 뭐 그다음에 연장 제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나와 있고, 지원 사항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벤처 나라에 이렇게 등록을 할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나라장터 엑스포 새싹기업관이라고 하는 별도 운영되는 부분하고, 해외 바이어 공공기관 구매 상담회 개최, 여기에다 이제 참여를 할수 있는 이런 기회가 부여가 되고. 다음 별로 이렇게 영양가 없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우수한 교육 및 컨설팅 정보를 새싹기업과 참여가 아니라 다행이네요. 공유한다고 돼 있네. 공유. 그리고 뭐 아무튼 일단 조달청에 이제 이 처음에 이제 조달청에 이걸 하는 걸 몰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요즘 제품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약간 퀄리티가 좀 있어야 돼요. 있어야 이 제품을 납품을 해서 이게 이제 구매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봐야겠죠. 하도 여러 제품들이 많이 올라가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별도의 구매를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확정할 수 있는, 좀 구매를 확정할 수 있는 이런 인증들 부분들도 같이 조달청에 등록을 하면서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이제 이게 2016년 9월 9일부터 시장이 됐고, 지금 이게 2013년부터 지금 이제 시행이 됐네요. 2013년에 35개사, 2015년에 47개사가 선발 되었고, 지정이 되었고, 82개사 지정이 되었고, 지금 이제 또 다시 새롭게 별도로 다시 또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뭐 이렇게 한거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이 중기청 사업들은 보면
홍보 광고를 그닥 그렇게 뭐 많이 하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어, 이 밑에 있는 건가? 별지 서식이? 아, 여기 있었구나.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었네요. 여기 있었네. 아, 평가, 겸사겸사 그럼, 네, 찾았으니까 평가를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예, 기술의 혁신성. 예,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기술의 혁신성인 부분하고, 예, 기술 관련성, 그 다음 적용이 되는 점, 그 다음 조절 물자에 대한, 그대로네. 그 내용 그대로네. 평가성하고 품질, 예, 성능 평가에 대한 내용 해가지고 똑같이 배점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현장 실태 조사서는 다음과 같이 뭐 면담자 면담을 하네요. 말 그대로 면담. 조사 내용은 말 그대로 수요 기간 확인하고 생산 설비 보유 가동 실태 이런 부분 간단하게 점검하고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네요. 네. 내용 조사하는 것도 뭐 복잡하지 않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정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연장 신청서도 다 그래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관련 법규 사항이 같이 나와 있네요. 여기다 별지 서식을 같이 넣어 놨구나. 아, 네. 저도 처음 알았던 사실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발견했네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네. 아, 제가 좀 준비를 네. 오늘은 좀 정신없이 네. 못하는 바람에 임기응변으로 좀 대체를 했습니다. 네. 아침부터 제 방송을 본다고 또 일찍 관심을 갖고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새싹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지금 1차, 2차 선정된 지정된 기업들이 생각보다 이게 텀을 두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자주자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진 않네요 지금. 그래서 연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판로를 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품에 관련된 것도 좀 아이템. 그래서 오늘 내용의 그 포인트는 아이템입니다. 아이템하고 이런 소규모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사업 내용 관련해서 제가 같이 한번 보고자 이렇게. 오늘 방송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공휴일 날 방송은 주로 쉬었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다시 또 새로 방송을 또 이제 하려고 하는 많은 아프리카 TV BJ 신청자 지원자분들이 있어서 네. 조만간 또 방송이 또 개편이 계속해서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송은 조금 이제 오래되고 낙후되고 네, 개인적으로 좀제 준비가 많이 미흡한 관계로 네, 여러분들이 좀 보기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송들 또 많이 나오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걸 주변 사람들과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 정말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